먼데이 퀴즈가 팬티를 쏩니다. 이진성입니다. 사랑이 식었다고 말해도 돼. 1위 기념 팬티 이벤트. 오늘 드디어 팬티 구입을 위해서 팬티 회사에 왔습니다. 와! 팬티를 500개를 제가 이제 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오늘 이제 드디어 팬티를 손에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500개를 지금 구입을 했고요. 가수 15년 됐는데 정말 별걸 다 합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 덕분에 좋은 일 하게 됐고 저희 이제 그 페이스북 하단에 이메일 주소를 하나 드릴 거예요. 글로 당첨되신 분들은 확인을 하셔서 본인의 이름, 연락처, 주소, 그리고 사이즈. 저희가 이제 스몰,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 이렇게 네 개의 사이즈가 있는데 본인한테 맞는 사이즈. 당첨 번호를 저희가 1부터 500까지 중에서 하나씩 부여를 할 거예요. 그 당첨 번호까지 적어서 제목과 그 본문 내용 글에 적어서 이메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꼭 양식을 지켜주셔야 되고요. 이번 주까지만 딱 받을 거예요. 그렇게 양식을 지켜주시면 저희가 팬티를 쏩니다. 이 팬티고요. 오드 삐 말. 저희가 이제 남성 팬티로만 준비를 해서 여성분들도 아마 이걸로 다 일괄로 받으실 건데 이제 여성분들은 이 팬티 좀 입기가 힘드시니까 본인 뭐 남자친구나 아니면 부모님 뭐 주변 지인분들에게 선물하시거나 뭐 이런 용도로 또 사용을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팬티예요. 보면 이제 뭐 이렇게 쌀성이형 뭐 이런 얘기 많아요. 지렸어요 이런 얘기 많은데 제가 진짜 제일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뭐 저 하면 생각나는 뭔가 그런 단어 뭐 이런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잘 된 것 같아요. 뭔가 이게 팬티를 선물해 줄 수도 있는 게 제가 지렸습니다. 네. 500개 팬티 500개. 아무튼 많이 입어. 형이 다 해줄게. 형이 팬티 다 해줄게. 노래 많이 듣고 콘서트도 많이 오고 이거 포장하고 이번 주에도 대전 콘서트가 있어요. 지난주에는 광주 잘 끝내고 왔고 이번 주 대전에서 그 종북도 콘서트 발라드 맛집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콘서트장 많이 찾아주세요. 많이 했네. 많이 했어. 아무튼 여러분들 잘 입으세요. 난 팬티 계속 포장하고 있을게. 오늘 이거 하다 끝나겠네. 안녕. 아, 내가 지린다, 내가 지려. 이거 다 한 거야, 다 한 거. 자, 다른 팬티 좀 주세요. 다 했어, 다 했어. 1위 공약 팬티 이벤트. 많은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원데이 퀴즈 이진성이었습니다. 안녕!